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예정 속에서 아담을 완전치 못하게 만들어서 뱀한테 속아서 이 땅을 뺏겼지만은 이제 주님이 땅을 찾아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이루셨나이다. 십자가에 높여 달려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오 벌레인데 많은 항소들이 나를 비틀어서 이렇게 고통 중인나이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운명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좌에 가서 아버지의 심판의 책을 넘겨받으시고 그 책을 사도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작은 책 계시록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만나 잡고 약속하시고 이 지구촌에 70억이 사는데 여기에 기독교인이 22억인데 그 중에 약속대로 세회장과 공방 따뜻해 구의사진을 세워주시고 지지를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려서 이 막중한 사명 해주시니 붉은 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렸나이다. 백방으로 깨물리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약속은 변치 않고 천지를 비해도 이 말씀 변치 않고 이른다고 주님이 친히 팔곡산에서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려옵니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고 깍두기 전쟁에 동참하여 승부자의 사명을 다하여 이 가정 여인 모두 우리 편속들 식구들 다 하나같이 합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순종해서 마귀 겁내지 말고 목숨 바쳐 싸워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어제 아침에 35장 읽었는데요. 36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귀가 있습니까? 하늘 귀가 있습니까? 왜 하늘 이런 말씀 하셨느냐? 이스라엘 산은 보통 산이 아닙니다. 축복의 산,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마귀가 딱 점령했습니다. 산이 참 미안해요. 산아,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산인데 주인이만 죄짓고 막 잡혀가 죽어버렸다. 참 미안하다 너 보기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죄송하지요. 어? 이 산 보고 산이 지금 마귀들이 꽉 차가지고 절간이 생기고 우상들이 꽉 찼단 말이요. 그 당시에도 솔로몬도 우상 생겼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보고 야 조금 기다려봐. 내가 사람 갖고 만들어 보낼게. 스룹바벨 보낼 때 기다려. 이 산 반대쪽에 또 바벨론 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과 바벨은 반대인데 예, 하나님 편은 시온산이고 사탄의 편은 바벨론 편이라요. 육자백인데 그래서 이전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말하여 대하여 말하기를 대적이 사탄들이요. 귀신들 가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온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요, 반대해요. 그 예수 믿다가 좀 잘못되면요, 그만 비방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하, 이렇게 이제, 감탄설려 가면서 기뻐해요. 예적 높은 곳이, 예적 높은 곳이 모리아산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님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산이 마귀 올라가가지고 여우가 가서 아, 이 산은 옛날에는 시온이지만 이제는 바벨이 된 거야. 이거는 WCC 단체들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한묵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솔로몬이 책임져요. 다윗이가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도 못 이겨. 마귀 뱀을 용을 못 이겨서 힘이 약해 밀어난 거예요. 죄짓고
영적 전쟁에서 사람의 영, 혼, 육인데 영이 빗나가면 좀 막이 따라가면은 사상에 변해가지고 영 몸이 따라가서 우상 앞에 절합니다. 은송아지 복수세요. 아론도 그랬고 모세는 시내산에 지금 율법받으러 갔는데 40일 못 내려오니까 아론이가 그 40일 동안에 만든 것이 금송아지 제작했어요. 그 금송아지가 전할 때에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씨 형님이지만 당신 이 백성들 죄를 지켜서 이렇게 왜 이렇게 내물게 내 주여 형님의 동생 보고 내 주여 사명관계입니다. 동생은 하나님의 종이고 형은 백성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그 백성의 대표는 아론이고 하나님이 쓰는 종은 모세란 말이야. 그게 영적으로 계급이 있으니까 하나님 종 앞에는 누구도 다 엎드려야 돼. 아론 형님 내 주여 이렇게 형이 동생 보고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된 거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참 목사 거짓말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행방불능이라. 아무리 기다려다 노니 자꾸 나보고 하나님 만났다 하기에 그들이 애집트에서 금을 가지고 나왔죠. 홍해 건너서. 금을 몽땅 가져서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내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품으로서 던졌더니 거기서 금이 지나고 송아지가 만들어져가지고 딱딱딱딱 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옛날 에덴 동산에 여자를 잡아먹던 뱀의 거짓말이 아론 속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 뱀을 조종받는데. 그래서 모세가 레위지파에게 야 칼 빼봐. 칼 뽑아. 이 우상을 목을 채야 되는데 칼 뽑아.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아론의 금소와 잠으로 만들어서 3,000명이 목숨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이 그걸 알면서 또 금소와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까지? 세리왕까지. 4,000년 동안 우상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아들인데 그 보좌를 비워놓고 아버지 제가 가서요. 우리 창세전에 계획 있잖아요. 내가 제 짐을 다 지고 저주받을게요. 자 갔다 와. 자 갔다 와. 그런데 와서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십자가 뭐 무겁고 힘들고 개시만의 기도가 피똥난 기도하고 아버지요 할 수로 있으면은 이 십자가 조금 돌아가서 고생 덜 하고 구원한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없지. 너도 또 알고 있잖아. 10편 40편에 나는 양의 피를 원치 않아. 네 피를 원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요. 이 은혜를 갚을 필요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직을 맡겨, 사직, 죄를 사는 권세를 맡겨줬어요. 좀 찾아봅시다. 마태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것은 좀 풀지 않고 맨다는 것은 한을 품었다 미워했다 원수 맺었다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전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일가친척 형제간도 부자간에도 한이 있어. 왜? 채워줄 수 없거든. 우리 욕구를 채워줄 수 없어. 없어서 못 채우죠. 그게 자꾸 맺히는 거야. 그 고부 갈등이 많잖아요. 그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안 미합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왜? 그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볼일 보고 밖에 나가는데 며느리 친구가 전화 왔어. 야 여우 나갔냐? 금방 나갔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 핸드폰을 맞추고 왔어. 그래서 이제 문에 걸게. 그렇더니 여우 왔다. 그 우선이 그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거예요.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내가 온 것은 풀러 왔으니까 너희들 풀어. 너만 풀어. 온 세계 다 풀어줘.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은
혼자만 둘은 두세 사람인데, 그 합심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 했어. 그래서 여기 가정재단도 딱 합의돼 가면 하나님 받지, 네 딸은 내 딸하면 그럼 안 되는 거라요. 못 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풀어준다 이게요. 그래서 역시, 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제자 자격에서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많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는 탁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면 하오리까? 그럼 예수님이 야 너 좀 3년 동안 많이 배웠다. 내 죄다 자격한 게 아니고 안 돼. 일곱 번 안 되고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고 하셨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베드로는 3년을 봐도 측량을 못했다 이게.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러분은 몇 번 해줬어요? 예? 여러분 형제간에 뭐 잘못된 거, 뭐 감정 거 다 용서해줬어요. 너 두고 보자 하고 마음에 포옹하게 있다가 한번 걸리면 다 따가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 좀 봐요. 글쎄. 설교하는데 나 보기 싫어? 유명하잖아요. 그래.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와 일결한 것은 온 세계 향해서 대표를 한다, 대표로. 오늘은 이 아침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넘는 거예요. 70 곱하기 7은 490번이에요. 응? 이게 다니엘 구약의 70주인데요. 그럼 한없이 응?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 그 말고요.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하나님이고 이 땅의 종들인데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아야지요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하나님이 불쌍히 내가 저놈이 저렇게 죄를 마셨는데 빚을 졌는데 갚을 게 없어서 쩔쩔맸는데 내가 어쩌노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래서 용서했어.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용서했다. 야 그거 문서 찢어버려. 율법을 찢어버려. 내 율법이 안 쓸란다. 네 죄 기억 안 한다. 네 죄 마셨지. 네 죄가 10편 40편에 이 머리털같이만 머리털이 10만 개입니다. 이런 죄를 치으니 이거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없는 걸 하자. 없는 걸로 자 아담의 죄부터 너희 죄까지 다 덮어줄게.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갔잖아. 예수가 누구냐? 대속해줘. 대신 너희 죄를 갚아주러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이요 춤을 추고 나와 죄가 빠져선 우리 영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커요? 작은데 그래서 춤을 추고 나왔어. 근데 나오다 보니까 시도 표절 좀 준비했어. 100단위로 옆에 사람 있어요? 아저씨 주무시잖아. 그래서 보세요. 제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여기 인간은 제약선이요. 지는 그렇게 많은 빚을 용서받고도 그 좀 지한테 빚진 걸 좀 용서해주지. 그걸 목을 잡았단 말이요. 가로대 빚을 갚아. 야 너 빚을 갚아. 빨리 갚아. 그게 자기의 하나님 관계를 모르고 인간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너 빚 갚아. 갚으라니까 그래. 이 사람 뭘 합니까?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는가. 아, 참 지독한 놈이다. 그 자기 빚진 거 용서 안 해주고 회보도 받아버렸어. 지구속에 저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은 범한 자기는 용서받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활 속이다. 마음 속이다. 그 말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묻잖아요. 잘못했죠. 많이 잘못했죠.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저 사위나 사돈이나 안 미워요? 묻잖아요. 미워한 적 없어요?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옆에 있던 동간들이 고발했어. 하나님, 이놈이요, 저, 지한테 빚진 거 안 갚아주고 막 오게 가뒀어요. 그게 주인이 보고받고는 뭘 합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이걸 한단한텐데,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마땅하지요. 근데 내 속에 폐액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 폐액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용서 못하고 가다는데요. 어떡합니까? 결론을 지었어. 이 폐역. 자, 사도들에게 사대권을 주면서 가서 누구든지 묶인 거 다 풀어놓으라고. 그 우리 수르바벨의 그 삶이 달라요. 사제권 아니고 사제권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신하고 딱지까지 가면 끝나고 우리는 삶이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철저한 권세, 증인 권세, 증인 권세를 주면서 가서 계시록 전에서 인을 치라는 거예요. 이거 왕권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은 율법의 교훈은 모세도 주고 요한까지 끝나고 세례까지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주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 권세를 줬어요. 우리 애굽 땅 중앙기단 구의사재단은 심판 권세가 다시 연해요. 그 다시 오늘 우리는 알베 아니라 자꾸 전해야 돼. 옆에 사는 게 옆에 사는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시험하고 너 참 청지기 잘했다 심부름 잘했다 해요. 그 열두 제자들이 사대권 받고 나서 전했잖아요.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이 묶였다가 풀려났단 말이죠. 그 우리는 가서 추수할 때 걷어드려야 돼. 알곡을 모아드려야 돼. 그 예수님은 여기 마지막 결론 말씀이 35절인데요. 따라 봅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예수 설교인데요. 그 사제권 주는 것은 무조건 풀어줘. 용서해버려. 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였는데요. 그래도 용서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 목사님이 왕권의 목사거든요. 손 목사 잘 하잖아요. 동인이 동신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간첩이 총을 쏴 죽였어. 그 원수가 됐어. 근데 손 목사는 국방부에 보고해가지고, 그 내 아들 죽인, 그 원수놈, 양자 삼을 때 돌려주세요. 그걸 돌려받았어요. 그 사람 목사의 뜻을 죽었어요. 그게 손 목사 동생이 삼촌이지. 아침마다 몸들리고 마침에 이놈의 자식 때려 죽인다. 원수놈을 아들 삼다니 내 동생이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밥 싸먹으러 도망가다가 가게 갔다 캐. 형제도 이해 못하는데 그런 사랑이 먼저 타니. 그 사랑이 멋졌던 누가 쓴지 알아요? 안용준 목사 썼어. 제가 유학 가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안용준 알아요? 이분이 뚱뚱하게 참 점잖게 생겼어. 그분이 집필했어요. 그 원고를 다 잘 모아가지고 사랑이 멋졌다. 지금도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사건들이 전부 뭐냐 하면은 원수를 이기고 땅을 차지한 건데 이 원수님이 뱀새끼란 말이에요. 이 뱀이 용이 돼가지고 하늘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도 속에 선악과 갖다 들어가시니까 지만대로 마치 낚시꾼이 낚시를 놨는데
큰 고개가 물려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느냐. 그 낚시로 땡기면 떨려 끌려가. 나도부터 쳐야 되나. 또 땡기면 또 와요. 이런 생활이 6천년이라.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보좌에 가서 아버지 앞에 딱 서니, 아버지 보세요. 내가 못 박혔습니다. 내 몸이 상해서 가시관 자리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머리로 지는지 내가 대신 가시관 썼습니다. 손발로 지는지 내 못을 갖고 왔습니다. 용서하세요. 알았다. 급히 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죠. 그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됐는데 다 전파됐는데 그 천국 복음으로 만든 성가나 찬송가 부르면요 막 춤이 나오고 좋잖아요. 어제 해봤던 차 안에서 떠들어 야단나고 기뻐서 그 신령한 생활이요. 근데 그다 몸은 죽었어. 다 공동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산은 있는데 내 산을 지배할 사람이 안 오는 거.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 36장인데요. 자 본문 봅시다. 4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맥구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산에는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아심이니라. 이 첫 번째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단을 속에서 에덴을 삼켰어요. 그 하나님이 불법을 해놓은 아담에게 죄를 지으시니 쫓아내고 문 닫았어요. 그 하나님이 만든 영광을 위해 만든 땅하고 사람하고 뱀하고 전부 밖에 나가서 저주받았으니 하나님 혼자 심심해. 여호와도 안 부르고 만나고 혼자 살아. 그렇게 안 되겠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찾아와서 그래서 율법이 계약서 테스트먼트 계약서요. 약속서. 이 집 살 때 계약했죠. 그 마가토. 내가 얼마로 산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네가 가서 이 땅을 사와. 그래서 몸 바치고 이 땅을 피로 영혼을 사고 말씀으로 육체를 사고 그래서 이제 새의 언약과 새 일로 새 시대가 오는 것이 기독교 구속론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새 언약 표만 믿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하늘에 가서 예수님 한 걸 전혀 몰라요. 그 계시록은 칸칸 방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계시록 해서 받아서 58년도 3월달에 근데 거기다가 7년을 배우니까요. 내가 세상에 이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나도 우리 어머니가 모태로 예수 믿었는데 고신이요 좀 다릅니다. 장로교하고 철두철면 주일날 감도 안 따먹어요. 주일날 배추 뽑아 못 먹어요. 왜? 하지 말라고 교단에서 꼭 일곱주일 같아 엄했거든요. 그 내가 수도원에 가서 7년을 배웠는데 이 목사님 우리 교단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 똑같아 무식해. 학문이 없어. 졸업장이 없어. 근데 받았어. 의회에서 받았어. 그 강단에 서면요. 내 책이 이거지. 이만큼 커져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그땐 안경 낚였는데, 지금도 안경 그때 보이긴 보이네. 눈이 많이 좋아서 보여. 보여. 근데, 7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인을 친다케. 그래. 인마이려고 사람들이 막 그 70이 건물에 꽉 차. 막 무릎 꿇고 막 인치는 자네에게는 막 탈탈탈 떨어. 우리 임성수 같이 막 이렇게 왜 인치가 나빠. 근데 안 쳐줘. 내가 떠나고 안 쳐주고 나는 별로 안 떨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7년 배웠는데 그 남매 가면 맞아 죽으니까 나도 좀 인정해 주세요 할게요. 이 목소리 인치 이렇게 나가다가 인이 오면요 손이 딱 멈춰요. 그러면 인 오는 거야. 근데 안 오면 그냥 지나가. 지나가. 그게, 500명, 400명 모인 데서 하룻밤에 한 서너 개 나왔다. 이미 서너 개밖에 안 나와. 많이 안 나와. 그런데, 내 머리 다 왔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아, 기분 좋아. 그래서, 정단에게 탁, 탁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뚫어졌어요. 구멍이 뽕 났어요.
그 속도 한자, 그 속도 해야 돼. 떨어졌는데, 금줄이 잘 떨어져, 그 금줄이. 아, 눈물이 파 쏟아지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했다고 하나님 기억하시네 하고, 사람 미치는 거지.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친구들이, 최전도사, 탄탕내, 입맛했잖아. 돈이 있어야지. 그 지나갔는데, 그리고 내 72년도에 그 입맛고 목사함수 받았어요. 그래, 1월달에 받았는데, 71월 1일날, 8월 7일날, 선생님이 돌아가서 갑자기, 그러면 수돈이 난리가 난 거요. 그래서 부활 때는, 아니야, 잠자는 거야. 하도 피곤해서 안 죽어. 그 장사를 7일마다 치렀는데도 안 죽어. 그래도 전에 갔더니 윤봉주가 와서 우리는 무덤 위쪽에서 하고, 진에 저쪽에서 하고, 예비했어요. 같이 이목사 폭발 넣고. 우리는 이목사님 뭐 세간의 사람들에게 예표 줬는데 1차 부활이고 지금은 살면 안 되고 성경, 그 성경이 틀리고 저쪽에는 아니야, 일어나야 성경 맞게 싸웠어. 예? 한 근데 목적은 에덴 가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엄한 율법을 모세야 봐도 40일 두 번 금식 시키고 두 번 줬어요. 십계명 두 번 받았어요. 뭐냐 예수가 법인데 십계명인데 한 번은 깨어지고 십자가 해서 한 번은 부활해서 간다는 거예요. 반석에 물도 두 번 줬어요. 물이바 반석을 쳐서 물이 났는데 신강자의 반석은 말로 물나라 했는데 모세가 실수해서, 인간은 실수 소성이요. 하나님 그렇게 이적 기사를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건너왔어도 하나님 체본대도 순간적으로 탁 넘어진 거예요. 마이가 쳐서. 그래서 두 번을 팍 쳤더니 물은 났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백성들 보세요. 돌을 두고 물 안 주다고 때렸는데 내가 처음에 해봤잖아요. 딱지 나대요. 그래서 나도 마이 나고 두 번 쳤지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타락성이 있어서 그래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마태 실천한테 변화 모세가 왔어요. 시체가 변화됐어요. 막 옷이 강착을 하면서 그렇게 모세는 시체가 딸렸어요. 죽어서 갔어요. 예수 모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땅에 6천년 동안 뱀새끼가 용이 돼가지고 용을 용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2500년 전에 종말을 말하는데요. 6절에요. 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산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맥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이방의 마귀요. 이방 세력들. 자, 아수르, 바벨론인 열두 지파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하나님 원숙하게 돼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사람은 바벨론 잡혀갔으니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게 산만 남았어.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던 시민이라. 올 때가 이 가정도 왔어요. 올 때가 이 산을 차지하러 천년신에 가졌고 올 때가 왔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근데 올 때가 왔어요. 하나님 땅을 찾아주겠대.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그래서 세일을 구하라. 그럼 돌아갈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누구냐면요 37장에 정답이 있어요. 이 빼닥이들아 말씀 먹어. 어젯밤에는 흑암이 온 세계를 덮었는데 지금 55년 동안 계시록 부장같이 다섯째나 팔에 영적으로 흑암했는데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 한잔 마시바 맛이 어떤가. 그러면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 영적 잠을 깰 테니까 건세 줄 테니 이 말 들으라. 그 말이요. 올 때가 됐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받아먹고 깨닫기가
이사시부에게 중앙께다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살판 나서 이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끝나네. 사는 자 울어. 계시록 1장 7절. 보라 구름 타고 시리라. 각이 눈에 글러벗고 재진도 그를 찔려도 불터요. 애국소리 진동할 때 우리는 자리 끄라 이 세상아 나는 강하다. 이제 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용을 잡고 천년시대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산도 예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와요. 거기서 천년을 살고 안 죽고 늙지도 않고 또 뭐 화재도 다리 아파도 곤충은 이빨 쳐준대요. 하나님 곤충까지 이게 주의 딸들이 이렇게 절고 다니면 하늘이 기분 나쁘지. 기분 좋게 다 번쳤어. 네? 기독교 변화의 정도입니다. 그전에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니 함께 임마누엘 영어로 투게더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 그게 마귀가 못 돌아야지는. 당신이 찾아와서 피로 샀어. 그 다음에도 말씀 먹였어. 고쳤어. 그 마귀가 들어가 틈이 없는 거야. 안 그래도. 근데 하와는 물론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팔자 고치지. 너만은 남자, 아내는 해주고 밥을 해주는데, 네가 하나 내가 똑같이 되면은 그 밑에 아담이 있는데, 네가 네 남편보다 높아지게 이렇게 한번 먹어봐라. 걔가 속어도 그래. 근데 팔자 고치지.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먹은 거야. 그 여자가 분수길 수 없어. 그 나보고 자꾸 강단에서 여자를 좀 고만치랗게 왜 여자를 치냐고. 내 여자 안 쳤어요. 정당관 했지. 요즘 여자도 적어요. 간이 배밖에 났어. 남편 보고 여봐. 밥 좀 해봐. 빨리 해서 여자가 찌는 침대 앉아가지고 테리 보면서 나 죽여. 임사 그렇지. 그러면 박사님이 어떻게 네가 이렇게 얘기해. 질세대로 질세대로 농담이고 임사 나도 농담이고 그 진짜 아니요 제발 그렇지. 밥 안 시켰지. 안 시켰어. 혹시 뭐 지금은 더 배고 있지만 그 밥 안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생육이 중다는 것은 엄청 막 제곱으로 늘어나는 이게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어요. 축복권을. 근데 노시가 따라다녀.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이 줘야 되는데 이 조카님이 따라다니고 줄 수가 없어. 그게 노시가 따라갔어. 노세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 싸워. 왜? 풀밭 때문에 풀이 작고 양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야 우리 넓은 땅에서 싸울 거 없잖아. 네 목자 네 목자 싸우니까 내가 양심이 괴롭다. 그렇게 네가 좋은 땅으로 가서 따로 갈라지자. 그렇게 조카 놈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게 양심이잖아. 그게 이미 욕심 많아져. 잘 됐네. 그래서 형님 저 삼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자기 소돔 고모라 불타기 전에 거기 사람 많지 풀밭 좋지 양심은 채 짜서 팔기 좋지 굴러갔어. 물질 따라갔어. 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 아브라함아 갔냐? 갔어요. 잘 됐네. 니가 나까 약속이다. 이 땅 다 줄게. 다 네 거야. 네 자손 수가 산에 그 땅에 뭐라같이 많아지는.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100살의 아들 줬어. 이삭을요. 하나님 시험을 쳤어. 아브라함아 너 이삭이 잘 크고 있지? 자잘합니다. 그 놈을 3일길을 걸어가서 장작히 켜서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내한테 번제사 드려. 아브라함이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땅을 다 준다 했는데 나의 씨를 통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응?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믿음이 선물을 받기 때문에 예. 근데 주변 사람이 보면은 저 영감 미쳤다 가냐. 당장 살아가. 응? 여보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장작 지고 가서 응? 죽여서 제사 드리래. 그러면 당신 이야기했어. 이놈의 영감이 미쳤나 하고 덤벼들지. 그렇게 남자는 여자한테 입을 다물어야 돼. 가만히 있어. 여보 우리 이삭같이 예배하고 기다려. 사람 몰랐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짓말이에요.
야곱도 에서가 아닌데 아버지 누노둔 이삭에서 아버지 나 에서인데요 양 잡아는 저 사내가 짐승 잡았는데 얼어 잡수고요 복비를 주세요. 근데 니 여자 감기로 한 다음에 목이 이상해. 꼭 야곱의 몸 같아. 니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 같아. 아닙니다. 만져보세요. 염소털 갖고 왔어. 이삭이가 아무리 늙어도 염소털 사람들 그 분별 못합니까? 이게 선하지 모략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이 못 뺏어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 복 받고 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창세전에 예정되기 때문에 이 복을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 하나 찾아준다 이 말이 확실하죠. 그래 중단은 천년시대에 생긴데요.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처음은 아담인데 아담 대접 잘했죠. 뭐 부족없이 했죠. 근데 이번에 더 좋게 더 많이 해준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산보고 시온산보고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사람 죽으면 산이 묻잖아요. 그 안 죽으니까 산이 이제는 성장이 없어. 다 부활되어 버리고 그게 산도 깨끗하고 사람도 깨끗하고 늙지도 않고 산이 푸른 산이 새롭게 되고 여기가 천년시대예요.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이날까 6천년 동안 사람 죽으면 산에 묻잖아. 저 산 저 천막에 좀 무덤밖에 없어. 네 나라 백성을 제한자라 하거니와 그 사람이 죄지어 죽었지. 산이 잘못 없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중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복된 말씀을 왜 교회에서 설교 못합니까? 이 할 말이 많은데 모르니까 그럼 봉안책이 돼가지고 이건 다 예식을 덤벼놓고 만나 마태복음 사도행전 빌립보서 복음 그게 장로교란 말이야. 사도의 사제권 사도 아브라함은 축복권 우리는 심판권. 축복권을 가려면 제사 안 받아야 돼. 다 풀어줘야 돼. 용서해주고 그러면 입맞으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입맞아야죠. 입맞으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참 들어. 잘 들려요? 네. 난 서울서 설교해서 들어요. 네.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오늘은 몸이 이상했지. 저한테 오늘 빠져야 되겠다. 그 마귀가 그렇게 약하게 하는 특별히 더울 때, 추울 때 마귀가 역사돼요. 아이고, 몸도 성제대 가는데 끼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강제되면 큰일 난다. 그 마귀가 꼬셔. 넘어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족을 듣지 않게 하며 이날 욕만 먹었어.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이는 닫고 마귀들이면 공격해 만민의 비방과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아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에세이가 이 무궁한 세실의 축복 받았지만 오늘까지 이걸 보안책에 대해서 열지를 못해서 그래 인해자 목사님이 계시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서 인을 떼가지고 요한을 썼는데 때가 안 됐어. 시기상조라. 계시로 전할 때는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와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아시아가요 축복 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 축복이 이제 영국 토마스 목사가 1860년대 왔거든요. 한국에 그 30대 젊은 목사인데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인데 한국 오고 싶어서 복음 들고 왔다면 그 만주 중국 와가지고 한국말로 성경 번역해서 요한복음 쫓고 마태를 들고 왔는데 대동강에서 목을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못 고친 사람이 그 쫓고금을 그 종이 귀할 때거든요. 집에 가서 토담 백에다가 도배리 도배 찍었단 말이요. 그 요한복음 다 뜯어가지고 붙여놨어요. 누우셔면 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저녁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따가 저는 박충근인데 장로가 됐어. 그 보고 토목소 보고서 조금 던져서 장로를 만들었어. 그 평양에 교회가 신학이 세워져가지고 한국에 남쪽까지 부산까지 왔는데 한 사람이 왔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선교사 왔어요. 의료 선교가. 그래서 1884년도에 기독교 역사에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것은 1884년도다.
거기서 33년 지나니까요, 스타리가 내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에 하나의 지금 바람이 불어, 지하의 바람이. 1917년도거든요. 지금 2014년이니까 100년 다 됐다가 그 1세기 동안에 나팔 5개 불었어. 5개. 4개는 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걸렸고, 55년부터 58년부터 지금까지는 56년은 후초프 시대에 정황생만 거짓말, 에덴도선의 베임리가 화담을 공개한 그 거짓말이, 마지막 오메가의 거짓말이 생매장으로 한국에 왔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이걸 이제 깨치고 해서 하나님 이 목사에게 예수님이 야 철학이 돼 10달을 그래서 음성이 들려 쨍쨍쨍쨍 들려 그 세 번 듣고 네 번은 받았어. 그 받았을 때는 전체 부르도록해. 그 시간 못 쓰니까 들을 때는 좀 빨리 불려줘도. 그래서 그 말이게 계시록 4장에서 14장까지 해석이라. 그래서 58, 3월 19일에 받았어요. 그때 내가 그 선생님 밑에 가서 7년을 배웠으니 7년 배워도 좀 덜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고 다 배웠어. 또 배우면서 또 일하니까 자꾸 또 밝아져. 발전해가지고. 그 모든 연습은 내가 다 풀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연대가 많이 나와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응? 구양 연대 신앙에 맞춰가지고 그 열매를 맺혀서 가면 사람이 못해요. 오늘 신학자들이 69일까지 알았어요. 예수 이름은. 근데 할일을 전혀 몰라. 언제부터냐 물으면 다 백지야. 우리 재단은 75년 8월 15일 전삼년 출발. 근데 실현기에 기다렸다가 함충이 나올 때 5개월 때 5달 외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 날짜는 정월 24일 날이요. 그 5개월 끝날 때는 정월 달이요. 24일 날. 그래서 북측했다 가는데 이 성경은 우리 길입니다. 그 길은 알고 가야 되지. 길을 모르 가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 길도 이정표께서 여기서 사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 그 이정표 닮아가도 경찰서 이정표 사는 길 도로에 사천 가는 길 우회전 이게. 그래 그거 보고 왔다고요. 그 성경도 새시대 가는 길. 그러면 길 이정표를 알고 가야 돼요. 이렇게 눈 감고 가요. 눈 감고 소경이 목까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새일을 모르면은 내 종이 소경케 뭐래라고 이사야 42장 18절에 마태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 언약을 전하니 유태인들이 아이고 저것들 이단이요 모세 율법이 최고인데 뭐 새 언약이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 공격합니까 저것들 눈뜬 소경이요 저 귀머거리야 똑똑한 박사들인데 어제 돈 만들고 세계 노벨상 많이 받은 게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백지야. 이렇게 한국, TV가, 이스라엘 갔더니, 아, 이 이스라엘 집은 아침마다 성경을 애들 갖춰줘요. 차례로. 그 어떤 가정에 갔더니, 이사에서 하더라케. 잘 됐네. 이 집 있으면은, 십자가 사건 있나 보자 하고, 그래. 어제는 이사의 52장 읽었거든. 오늘은 53장 차례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54장 넘어가더래. 그 질문했대. 선생님 어제 52장 했지요? 예. 오늘 53장 아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예수 같은 그래서 기분 나빠서 넘어간다는 거야. 그걸 놔두고도 건너뛴다 이 말이죠. 똑똑해 봐봐요. 뭐 들렸어? 귀신 들렸어? 유대교는 독사새끼요. 예수님이 심판해버지. 그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 종교를 유혹하면서 푸르메이션 유대인들 앞장섰어요. 귀신이요. 유대인을 좋아해. 왜 유대인은 항상 우월권과 우월권. 마귀는 네 잘났다. 네 잘났어. 그래, 잘난 사람 쓰는 거야. 그 우리 한국에 우리는 뭐 찌꺼리찌꺼리 누가 알아줍니까? 만날 세일과 지금 미쳤다 그러죠. 근데 뒤집어지면 너 죽었다 이제. 심판권을 받아 심판권을. 머리돌 머리돌 알아요? 자 그다음에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 사망이거든 아담의 사망을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회복이에요 그 구약은 포면인데 보여졌지요 바벨론이 무덤인데 열고 수르가벨 돌아와서 보냈음 명령에 그래서 수르가벨 성전 짓고
또 폐역이 나와서 하나님 재단을 안 생기고 자기 마사로 그 느헤미야 보내게 이것들이 십일조도 안 바치고 저 사람은 양식이 없는데 먹을 건데 재산 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먹고 와사지 그래서 농사지를 가버려서 그 재단에 가보니까 제 사람이 없는 거야. 네,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느헤미야가 막 야단쳤어. 이놈들 너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래. 너 죄 졌지. 너 죄 제사장이 대신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야곱의 네 셋째를 레위지파가 제사지파인데 다 도망갔으니 야 너가 빨리 본문 다 해. 다 가져와. 다 가져와고 그 느헤미야의 역사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말라기 다서 하나님 안 되겠다. 이것들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문 닫아버리고 내 아들 가서 죽고 성신 오순절 주고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게 신학이에요.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니 이게 만민에게 성신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고요. 그다음 계시록 7장은 또 남종열에게 또 신을 줘. 첫장에서의 왕권을 두 번 줘요. 그래서 오순절은 만민에게 초막절은 종들에게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못해요.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고토는 영구지 우리 사람의 출발지가 에덴 동산이요 창세기 2장에 동방 에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더만 뒤에 낙인을 찍어 이거는 내 말이야 손대지 마.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 그건 인간이 아니야 해석할 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 고토는 어디냐? 에덴 동산.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다 쓰고 이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 취해서 이름을 써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자손 쓰고 유다와 짝 이스라엘 또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은 열지파 장자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인데 사마리아 장자 지파예요.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열두 아들이 막대기 두 개 묶어야 돼.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찢어졌기 때문에 다시 묶어. 누가? 예수님이 연합시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십자가로 연합시켜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연합은 뭐요? 연합은 질이 같아야 되지요. 나하고 노타고는 안 돼요. 납땜은 납땜끼리 철은 철끼리 구리는 구리끼리 이 질이 다르면 안 돼요. 그렇게 다니기 2장에 철과 진흙을 합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철이 미니께 흙이 부서졌다. 공산당의 강함이 자본주의가 죽고 그다음 공산당 판이 될 때 3년 반 뜬 돌이 공산당 치면 우상 없어지고 돌이 세상 가득하리라. 그것이 성도나로 오는데 이 같은 흙끼리만 하나가 되죠. 다른 건요 하나가 안 돼요. 한 대 앉아도요 고양이 꼬리 쥐꼬리 묶어놓으면 아 이거 이제 폐가 우리 하나가 됐다. 그 쥐가 고양이 선생 나 배고파도 먹지 마. 어 알았어 안 먹을게 해놓고 밤에 잡아먹어. 오늘 기독교하고 공산당하고 묶어놨거든. 기독교가 바보야. 쥐가 더 바보가 되니 우리 알게 되면 안 먹고 절대 우리 잡으시지 않는다. 왜 안 갑니까? 가만 죽어.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 성도들도 뭐 하나가 돼야 돼요. 네가 나라고 내가 나라고 싸우면 돼. 응? 참아야 돼.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죽여야 돼. 나는 죽고 전님 살아 천국생활이요. 육이 죽고 영에 살아야 최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못 이겨. 순간적으로 넘어져. 자꾸 미움이 나와. 아이고 왜 저렇게 미운 짓 하니 미워 못 살래 진짜 싱겁게 내네. 문제는 내가 문제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가 없어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받아먹으면 총합질을 가야 어디서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그때까지 가야 돼요. 이기고 참고해야 돼. 우리 교회에 86살이라는 원로 목사가 나와 부천에서 김 목사님인데 그분 사모님이 몸이 아파 중풍병이에요. 맨날 신체 타고 다니고 밥도 못하고 고생이 많아. 그런데 아플 때 여보 조금만 더 참아봐. 초막절 있잖아.
처박힌 소망의 그 가정이. 왜? 처박지로만 다 고쳐주거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설교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6월절이야. 나는 정월 14일 죽을 거야. 3년 만에 죽었어. 그다음 베드로야, 너는 열쇠 가지고 오순절 열어. 오순 아무 열 오순절은 부활 50일째 77절. 우리는 7월 15일 연종의 종말에 인간 종말에 여호와의 초막절 서거라 14장 16절 거기 가면은 재앙이 없어. 재앙이 이사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펴. 인만의 날개가 그 날개를 들고 나가는 애가 있어요. 애가 또 철도 아니 한 8가쯤 됐어. 그래서 아빠 손으로 교회 아빠도 못하는데 벌써 마헬 살렐 하스바스가 아빠 하기 전에 러시아가 내려와 유다 한국에 우리 왜 괴롭히던 부지갱이 두 개 북한과 중동을 잡아가 버렸어. 이게 75년도라니까 우리는 74년도 태어났잖아. 이걸 알면은 청와대 박대통령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만나러서 설교하라 그러지. 그건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들어올 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왔을 때 성전에 갔잖아요. 이사 찾아가서 기도하라 해라. 그때 이제 청와대 연락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모상 계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똘똘마다 아주 박 대통령 선거 갈 때 차가 지나가면 창문에 들려놨어. 아니 선거 바쁜데 책 읽을 시간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했지만 그건 예표시대야. 그럼 열매는 언제 맺는지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열매 맺는 건 우리가 못해요. 일곱 명이 와서 우리를 기계로 쓰는 것이죠.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기계로 쓰세요. 기계로 쓰세요. 타자 기계로 쓰세요. 타자 기계로 지금은 지금이야.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말씀을 확실해. 그날 50년 동안 설교한다고 지금 이 말씀 안 하지. 난 장로도 설교 안 했어요. 딱 한번 해봤지. 저도 사거리 갔는데 나보고 설교 이렇게. 저 군대 갔다 왔는데, 아, 그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래, 나는 설교집을 얻어가지고 수요일 설교하는데 이틀을 계속 일도 하나 보고 연수해서 종이 써가지고 그리 한 3페이지 된 저는 그 강단에 가니까 새카만 눈이 날 쳐다보는데 저기 서가도 막 떨리고 땀이 나고 말이야. 근데 이거 읽다가요 손이 이렇게 꺾어 가니까 두 장이 한번 넘어갔어. 오고 오고 틀려. 아이고 이 다각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래 우물쭈물하는데 마치고 내놨거든. 혼났어요. 야, 전도사 울고 말줘 되겠네, 진짜. 그 생각 나다. 근데 이제는요, 원고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요. 왜? 하도 이상해요. 내가 읽으면 내가 깨달아져요. 그 이모상,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배우고, 당신은 밑에서 배우고,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도 좀만 돼요. 여기 가면 전도사 저 좀 알고 보서 주니까 먹고 먹고 하는 그런 거지. 이 젖인데, 이 젖인데. 그러면은, 24절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온 세계에서 알고 뽑아내. 내가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터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 초막절인데 원죄를 뽑아내.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일곱 명인데요 13, 14절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지금 헛마음이요 원죄가 박혀서 어딘가 모르게 자꾸 원죄 뿌리가 박혀서 꼼틀꼼틀하고 자꾸 나를 괴롭혀 새 마음을 줘야 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원죄 선악한데 폐역인데 6천년 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이걸 선악과 만든 그분이 뽑아줘야 돼요. 대수술 초막절에 여러분 걱정할 거 아니에요. 또 아무 걱정한다고 계획이 포착될 수 없어요. 만들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다리면서 이 에스겔 34장 믿으면서 35장이지 36장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속 계약서, 계약서, 테스트멘트. 그러니까, 또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난 복진대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하나가 돼 일체가 되신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여기 땅이요 하늘다른 곡식 없어요. 이 땅의 천연한식인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는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누가 미워요? 내가 미워요. 내가 내 원수요. 그 바울도 나는 뭐 자기를 쳐서 복종해. 마음이 이상해 나와. 자꾸 이상해 나와. 자식 가만히 있어. 못 나가지 어떻게 들었는데 나를 쫓아내려면 새일을 먹으라. 그게 이사 25장에 올해 무거운 포도주 먹으면 사망이 없어지는데 바울은 알고 있어 시기 상대라 먹을 수 없어. 죽었어. 이제 우리가 먹어요. 25장 이사에서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면하면 이 몸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아요. 누구 위해서?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하지. 내가 영광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담이 실수해서 자빠졌으니 내가 그러면 안 되고 100배 사랑을 부어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 쏟아보니 마귀가 꼼짝 못하고 죽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많이 주셨고 아담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담 만든 창조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가 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한탄해. 문제는 내가 문제야. 아직 잘 몰라. 나는 잘하는데 왜 네가 못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그래. 초막절 가면은 자기가 알아. 자기를 자기 속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면은 아이고 시원하네. 그래서 내가 내 원수인 줄 이제 알았다. 내가 자기를 믿겨본다는 거. 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하며 황폐한 것이 거죽되게 할 것이라. 이 천년집을 지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솔로몬 성읍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게 이 지구촌에는 전도서 1장 보면요 땅에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낡아졌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보면은 다시 안 낡아져. 전부 새 시대 무궁 시대가 가는 거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구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 결론이에요. 에덴 동산 다시와 그거요. 적각으로 흐른단 말이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 말은 내가 이루어 사람의 손도 못대. 그래서 70주 70일에 69일에 그리스도 기름붕 십자가 승리 한일의 절반에 공중재림 끝에 지상강림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으니 사람은 손도 못 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연대를 알려줘. 야, 때가 됐어. 계산해봐. 해보니 딱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차단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야, 야구가, 그래도 내 할 일 있지만 니도 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명령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만 잡아 잠만 자면 안 줘. 일어나 부르짖어. 그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향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줄게. 그게 70년 회복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70년 수륩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인수로 사람의 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고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아요. 읽어도 나는 읽어주고 여러분 들어도 좋고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창조 목적이 이 땅 더러워졌지 다시 만들자. 새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에 거기는 뱀은 흙을 먹고 우리는 실과를 따먹고 소는 풀을 먹고 우리 백성의 소원이 나무의 소원 같이 죽지 않고 무성하게 돼. 그래서 새실에 가서 그 가서 만나야 되지요. 여기서 만나면 안 돼요. 그 가서 만나요. 끝났어요. 35장 성가. 자, 새시대가는 아름답게 지어놓은 우리 제단.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도 내 영광유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가 만나게 와보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도는 돌리니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도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로 행복산 다시와 적과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향과요 완전 변함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여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세계 그 영광 지문대로 거둘고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화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에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6천년을 기다리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 속히 일하시고 부족한 종들을 고쳐서 세임 주시고 결론 주시고 다시연하여 흑암을 뚫고 나가서 온 세계 흑암이 덮인 지가 57년이 됐는데 아버지 철장에서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심판권을 구의사 중앙자들 주시고 부르시절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애굽도 아수르도 고쳐서 변화시켜서 새 시대 고토에 가서 아담이 받았던 땅 다시 찾아서 천년 동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번성시켜서 아버지 창조 목적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는 창세기 1장 26절을 이루어서 무궁세계 가서 하나님 집에서 동거동락이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진장한 사랑과 이 비밀을 어찌 인간의 두뇌로 알겠나이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주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폐역이 남아있어서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니 때가 되면 완전히 될 줄 믿습니다. 아 천년마가 되고 변화성도 되어서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구름 타고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이 가정에 사천에 부어주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에게 전도 힘을 주시고 열심히 전파해서 주님 오실 때 상급을 주실 때 일함도 주시니 많이 차지하는 복된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했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